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한번. 자, 외국인 즉 영미권 사람이 있어요. 영미권 사람이 한국 들어와 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딱히 문제는 없죠. 근데 변수가 있긴 하죠. 이 사람이 과연 교수법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즉 영미권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육을 한다, 혹은 외국에서 교육을 한다, 한국 사람 대상으로 교수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교수법이 전혀 안 됐다고 하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 한국인 중에서 영어를 교수법을 뗀 사람이 오히려 제가 볼땐 원어민 교수법 없는 사람한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진짜. 왜냐면 제가 그거는 에픽이란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제가 에픽. 에픽이란 프로그램이 이제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인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인데, 한때 그 전전전이었나? 정권에서 원어민들 사업을 되게 확장시켰을 때 한국에 대거 원어민들 들어왔습니다. 그때 솔직히 말하는 왕창 들어왔는데, 교수법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 어중이 떠중이도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 수업 시연하는 거 연수 같은 거 듣다 보면, 저는 그냥 알바생이었지만 와 진짜 엉망이다. 사생활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뭐 사생활은 뭐 치차하고, 교수법만 보고 있으면, 교수법이 없으면 야 엉망이다,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교수법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인, 이게 이제 한국인이 교수법이 있는 경우가 저는 외국인이 교수법이 없는 경우보다 낫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교수법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또 나눠지겠죠. 정말 잘하는 엑스퍼트하고 노비스하고 나눠지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도 연차라든지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교수법이 정말 세거나 낮은 사람이 갈리겠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갈수록 하지만 학벌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죠? 하드캐리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학벌이 없어도 유튜브라든지 어떤 매체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 시점이 된 거죠. 왜냐하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사람의 교수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검증할 수는 없죠. 근데 다이 밑에 한국인 영어 교수법, 요거는 치차하고 일단 요거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 경우는 교수법이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신뢰할 만해요. 신뢰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게. 교수법만 해결되면. 왜냐면 영미권이고 본인들이 어떤 내적 언어, 본인들이 쓰는 언어 플러스, 이 사람들에 대한 미드를 또 가르친다 라고 하면 좋죠. 근데 미드를 가르치는데 본인이 이제 영어로도 미드를 가르쳐, 쉬운 영어로 미드를 가르쳐. 초급자가, 미드란 글자 안 보이네. 초급자가 보기에는 본인 언어가 영어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좀 쉬운 영어로 해준다, 그리고 약간 한국말도 좀 써준다, 서비스로. 그러면서 미드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면, 미드라는 거는 정제된 텍스트니까 신뢰도가 있고, 본인 언어도 당연히 원어민이니까 오케이, 거기다 교수법까지 했어, 문제될 게 없죠. 네, 그러면 여기는 논란 종결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유튜브를 하든 책을 써내든 동네 어학원에서 가르치든, 더 이상 사실 제가, 저라는 일개 강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거론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남기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사실 저번 영상에 남겼던 지점은 바로 이제 이 지점인 거예요. 이 지점. 어떻게 여기까지는 어떻게 괜찮았죠? 여기까지는 뭐 딱히 뭐 서로 논박하거나 뭐 이렇게 없을 것 같고. 여기 지점이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인.
그렇게 나뉩니다. 교포급이다. 교포는 사실상 거의라고 말씀드릴게요. 100%는 아니지만 교포는 사실상 거의 외국인이라고 볼게요, 그냥. 교포. 물론 이것도 교포도 솔직히 더 파고드는 또 달라요. 저 교포 친구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었고. 사실 제가 20대에는 교포 친구들한테 영어를 배운 거니까. 교포 친구는 지금 다 돌아가고 지금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아, 세명 남았구나. 10명 중에 지금 7명 돌아가고 세명 남았는데. 2004년도부터 친구였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주말마다 다 시간을 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교포는 물론 이제 걔가 뭐 1세대냐, 1.5세대냐, 2세대냐 따라서 솔직히 실력 다릅니다. 그리고 교포 안에서도 신기하게 가정 환경, 부모님이 세탁소에서 이제 나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애를 그냥 들어오면 잠시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한국어 실력, 한국어 정서, 그리고 그게 영어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네, 앨리스 초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텍스트 신뢰도하고 내적 언어가, 물론 이제 교수법, 뭐, 티칭을 하면서 경력이 쌓인다? 뭐, 그게 교수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교포는 일단 뺄게요. 논의가. 토종고수, 리터니. 리터니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그죠? 근데 리터니 애매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잘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볼때 잘해 보이는데, 제가 봐도 잘해 보이는데, 원어민들은 캐치를 하더라고요. 리터니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가르칠 때 아까처럼 이렇게 리드 본인은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똑같이 써도 됩니다. 미드 같은 경우는 미드 뭐 그리고 CNN 뉴스 등등 외부 소스 쓰는 거 안전하겠죠. 근데 이제 본인 언어까지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본인 언어가 텍스트화 됐을 때는 위험하죠. 말씀드렸죠, 아까. 교포도 1.5세대냐, 2세대냐, 이거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데, 그분들의 본인 언어까지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해요. 대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텍스트로 써있을 때는 다른 문제죠. 그게 교과서가 된다. 교과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위험하죠. 그 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라는 거는, 교본이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입시 영어 하기도 하거니와 입시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기출문제 베이스나 출처가 있는 예문입니다. 기출이 욕을 먹더라도 무슨 이런 게 영어냐 욕을 먹더라도 한 중학교 정도 되는 기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나라에서 거기도 또 원어민 검수 거쳤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그리고 제가 예문을 만든 것도 있겠죠. 근데 제작 예문이라고 해봤자 저는 엄청 심플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어느 정도도 참고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틀릴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제보가 들어오면 제작 예문은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 여지를 열어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불안한 걸 알고 제가 저를 100%못 믿기 때문에 못 믿죠. 그죠? 못 믿어요. 근데 이제 리턴이라든지 혹은 토종고수가 만약에 본인 이제 외부 거 플러스 본인께 이제 텍스트가 됐을 때는 문제성이 있다라는 게 제가 저번에 지적한 첫 번째 케이스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요 지점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이제 ABC 유튜버. 훌륭하신 쌤인데 지금 약간 디스하는 거냐? 라는 식의 그게 되면 참 저는 할 말이 없죠. 본인이 생각한 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한게다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섞어서 이렇게. 본인은 상당히 맞을 거예요, 보통 다. 맞겠죠. 짬밥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텍스트 됐을 때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험성. 이게 첫 번째 지점이고요. 두 번째 지점은 이제 이 한국인
이제 토종고수라고 할게요. 리터니 말고 아예 한국에서만 나는 해서 원어민처럼 한다. 요 지점이에요. 제가 볼때 원어민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원어민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튜버뿐만 아니라 광고에 봐도 많이 나와요. 영상 보면 편집을 굉장히 짧게 끊었어요. 아, 이거 좀 이따 라이브 지울 거니까, 네, 보고 그냥 흘려주세요. 한국인이 본인이 토종고수라고 먼저 자처하는 경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하는 편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쓰는 거 보고 교포들이 보통 놀래요. 네. 영어 못하는 척 하다가 딱몇 마디, 한 두세 마디 하면 보통 알아요. 두세 마디 하면 저한테 Where'd you pick up your English? 딱 그래요. 그럼 제가 그냥 길에서 그냥 영어 배웠다고. 그냥 I picked the English randomly on the street. 뭐 이렇게 해요, 그냥 저는. 제 말하는 스타일 보통 이래요. 저는 줄줄줄 스타일이에요, 줄줄줄 스타일. 왜냐면 제 친구들한테 배웠던 게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도 저는 어디 가서 영어를 잘한단 말안 해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제가 입시영어하고 그다음에 실용영어를 약간 섞은 입시영어 정도라고 하지, 원어민처럼 제가 흉내는 낼수 있겠죠. 몇분 정도. 근데 이게 5분, 10분 정도 말할 수 있어요. 저 만나면 10시간, 11시간도 해요. 근데 딱딱딱. 근데 제 텍스트를 100% 신뢰하진 않아요. 100% 신뢰하려고 그러면 저는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100%안 돼요. 근데 이제 영어를 이제 마스터했다는 표현을 쓴다든지, 몇 개월 만이면 저처럼 할수 있다, 자기만의 특이한 방법이 있다. 아, 맞아요. 소통 영어님 말씀 정확합니다. 하면 할수록 어디 가도 잘한다고 말 못해요. 진짜 또 제아의 고수들이 또 있어요. 막 숙연해져요. 원어민처럼 가르치려고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마스터했다, 원어민처럼 할수 있다라고 일단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먼저 주는 게, 실제로는 마스터한 게 아니거든요. 기대감을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고, 일종의 약간 과대 그거죠, 과대. 거의 이제 뭐 중국 김치를 약간 국산 김치라고 말하는 느낌, 약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배 갭이 크거든요. 되게 갭이 커요, 그게 갭이. 토종고수들이 고수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아까 말했지만 실제 고수인데 원음이라고 갭이 거의 없다라고 본인이 이제 말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는 아예 고수도 아닌 경우. 편집을 그렇게 했다든지. 회화 강의 같은 거 보면 저는 뭘 자주 보냐면, 회화 강의인데 이 사람이 언제쯤 영어로 할까 전 기다리고 있어요. 영어를 안 해. 회화 강의인데 영어 말하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원어민 뺨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도 또 누구라고 상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 지금 생각난 대로 말한 거니까. 예문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네요, 지금. 그래서 말하기 비법 탁 밝히는데, 비법이 너무 좀 뻔해요. 사실 우리 그 언어 교육, 영어 교육 쪽 보면 안에 다 여러 가지 기법들 있잖아요. 뭐 쉐도잉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근데 그거를, 네. 그리고 영어를 거의 쓰질 않아. 그래서 예문 나올 때까지 저 한참 기다려요. 예를 들어 20분짜리다 그러면 영어 쓰는 거 찾으려고 막 넘겨. 저도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하잖아, 이 사람이. 내공도 궁금하고. 근데 읽어보면 두 가지를 들어서 알수 있어요, 금방. 읽기를 한 10초 정도 들어보면 보통 저희 같은 강사들은 다 알거든요. 첫 번째 발음인데, 좋아. 발음은 조금, 우리가 흔히 아는 AE, 미국 영어에 근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저의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그거 내려놓고. 두 번째, dot group 이라는 게 있습니다. dot group. 생각의 그 말이 호흡인데, 인토네이션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읽을 때, 플루언시라는 것도 있는데, 제 친구 원어민들이 맨날 말했던 게 있어요. 플루이디티, 유동성이라고 하죠. 굉장히 좀 유리하게 읽는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 생각이랑 이 말하는 게 지금 닮아 있구나라고 하는 그 유동성이 있는데,
그게 한 10초 정도 들으면 보통 나오거든요. 그 기대감? 아, 실제로 잘하네. 그게 없어요. 진짜 팟빵인 줄 알고 먹었는데 팟이 없어요. 근데 구독자는 막 엄청 막 늘거나 많아. 꽤 있더라고요. 꽤 있더라고요. 내가. 영킴님께서 단어를 문장에 따라서 단 뉘앙스를 표현, 텍스트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 예문이라고, 사실 예문이 풍부해야지 좋긴 해요. 근데 텍스트가 없으면, 텍스트가 없다고요? 그걸 뭐 미드에서 따오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드나 이제 이렇게 출처를 따온 거는 문제될 게 없죠. 근데 하고 예문이 없다, 아예. 그것도 좀 신뢰성 많이 떨어지고. 예문 올렸는데, 예문이 좀 올린 게좀 이상하다. 그럼 더 그렇죠. 그리고 이스탄 비님께서 우리말도 잘하기 하기 어려워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말 잘하기 어렵다는 건 아까 위에 부분 있죠. 외국인이, 즉 영미권 사람이 교수법이 안돼 있어서 X라서 영어를 이제 잘못 가르치는 경우 정도지. 그런 경우에도 본인 언어 자체는 괜찮잖아요. 근데 한국인이 한국어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건 교수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 원리지. 네. 한국인이 아까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고는 조금, 트랙이 다른 것 같아요. 위험한 지점이죠. 소통영어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대요. 끊어읽기하고 그 느낌이란 게 있어요. 그 기대치. 그러니까 가령 제가 외국에 간다든지 교포 애들 만나면 제가 영어를 이제 보통 하잖아요. 아무튼 너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South Korea? 이렇게 혹은 Korea? 그래서 taught English for about like 10 years. 이런 식으로 그냥 했을 때 걔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Which part of states are you from? Which part of the states? 그러니까 미국 너 어디서 왔니? 라고 해요. 너 영어 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치라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거꾸로 봤을 때. 저를 뭐 토종고수라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고수라는 표현까지는 쓰진 않을게요. 영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친구들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흡사 우리가 동남아 그에서 근로 오신 분들 그 근로자분들한테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물어봐요. 아유, 한국어는 얼마 됐어요? 했더니 그분이 딱 그런 거예요. 아, 한국어 조금 하세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아유 조금 해요. 딱 갑자기 그 짧은 말이지만 그 정도 했어요. 기대치 확 올라가죠 제가. 와 뭐야? 그래서 좀 조금 해요? 얼마 되셨는데? 이러면 아유 뭐 5년 됐는데 뭐다 그게 그거죠. 얘가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분이. 그게 그거죠. 그럼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 호흡이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여러분들 느껴지죠. 아이 사람 잘하는구나. 물론 뒤에 가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잘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걸 갖고 잣대로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지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구분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경우 같은 경우에 라이브가 아닌 다음에 끊어서 하잖아요. 끊어서 잘라서 이렇게 편집 많이 하니까 사실 티가 안 나죠. 뭐 앞에 프롬프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프롬프트까지 이해를 해요. 왜냐면 한국어로 할 때도 자기가 플로우는 알아야 되니까 프롬프트 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서도 다 그냥 타이핑 해놓고 한국말도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촬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타겟 언어에서 이제 끊어서 하면서 고수다라고 본인이 고수다라고 말하는 건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제가 고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잘하는 사람 많아요. 교수법이 없을 뿐이지 영어 자체를 잘하는 사람 저는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EBS 들어가기 전에는 저는 제가 겁나 잘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고수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고수 맞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고수 맞아요. 근데 가보니까 수능 영어 제외하고 수능 영어에서 회화를 저 정도 하는 사람 없죠. 제가 다 맞아요. 근데 그냥 거의 교포들 많죠.
특히 제가 EBS 영어 FM 진행하면서 기본이 교포예요. 옆에 같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영어 교사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가랭이 찢어지지. 그때 입시 강사가 4년 동안 진행했거든요.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많이 겸손해졌어. 서비스북 리뷰님께서 홍으로 공부하시는구나. 네, 제가 도움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면 토종고수란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하니까 좀 그래. 이 초급자 입장에서 가리기 너무 힘들고 본인이 이제 한번 꽂히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도움 받았다고 막 생각도 들고. 근데 영어를 제가 오랫동안 좋아해 왔잖아요. 는거 같은데 그 초보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그런 방법을 가지고 는거 같은데 링 위에 올라가면 아마 소통 영어님 공감하실 거예요. 링 위에 올라가면 링 아래에서 했던 섀도우 복싱 다 박살나요. 흐름대로 되지 않아요. 그 지점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토종고수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영어에 대해서 깨달음이 왔다. 이런 표현은 이런 본질을 갖고 있다. 내가 파악한 뭐 전치사. 이거의 진짜 느낌은 이거다. 보면 이제 아니 다 틀렸다는 게 아니죠. 제 말은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란 말은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잘 쓰지 않아요. 네. 제가 진짜 많은 책을 읽고 지금 제 책장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제가 영어에 미쳐가지고 사서 읽고 제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제 다음에 유튜브로도 제작할 건데 이것도 제작해야 되나 모르겠네. 이건 출판사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제가 영어책 엄청 많이 샀거든요. 선물도 많이 받고 원어민들 쓸때못 알아듣는 게꽤 많더라고요. 제 친구들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2004년부터 그 표현을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이거 쓰냐 안 쓰냐.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지우면서 다시 옮겼어요. 수첩으로. 책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책은 그래도 검수를 거치고 신뢰도가 있었을 거잖아요. 책도 그런데 아이고 초삼 아들이 네, 영어를 좋아한다면 저의 목적은 달성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서라든지 이런 거 DVD 꼭 시청하라고 하는 게 제가 가르치는 문법은 또 학교 영어에 기반한 거잖아요. 나름 제가 딱 몰랑몰랑하게 하려고 작업은 하지만 진짜 영어 100%딱 상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원서나 DVD를 꼭 보라고 말씀드려요. 저 애한테 가르치는 거 그대로 저는 가르치는 거고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자체를 제 거를 원어민의 것이라고 100% 신뢰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뭐 틀린 영어란 말은 아닌데 예, 인위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흥미를 바탕으로 확장을 꼭 시켜주시면 안전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푸른바다님 감사합니다. 제 영문법은 실용 영어가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가 스피킹을 그래도 곧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이랑 오랫동안 놀았기 때문에 그 경험과 문화를 다시 또책 같은 거 다시 찾아보거든요. 플론트 같은 거 다시 읽고 뭐 서양사개론 같은 거 다시 읽으면서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애매하게 알고 있던 거를 다시 조사를 하면서 이제 강의로 풀면서 강의 풀면서 다시 제 거로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좀 말랑말랑한 문법이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성적도 잡아야겠죠. 그거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캐치한 부분이고 제 노하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요는 아시겠죠? 이 문제 지점 제가 말씀드린 거 알겠죠? 한국인이면서 뭐 리터니까지도 제외할게요. 근데 리터니 같은 경우에도 본인 영어 텍스트 하는 경우 위험하고
토종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토종고수가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지점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고, 이런 분들께서 사실 유튜브는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볼때와 이거 대단하다라고 하는 분이, 뭔가 좀 이제 기회가 없어서 노출되지 못했던 분이 기회가 이제 생긴 거잖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게 나왔다, 교수법도 훌륭하다 이런 분도 있지만, 이런 분보다 이러지 않은 분이 더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셀프 고수 인증, 셀프 고수 인증이 많은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리스크는 줄여야죠. 리스크는 해징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스템적으로 텍스트의 신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본인 언어도 이제 특히 이제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본인 언어에 대해서 자기 점검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원래 내부의 적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외부 텍스트도 잘 이렇게 고루고루 쓴다면 리스크가 거의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겠죠. 그게 그분들의 발전 방향이고 저의 발전 방향입니다. 저는 텍스트 신뢰도에 대해서 엄청 오랫동안 고민해왔기 때문에, 네, 그점 말씀드리고, 본인 언어 자체를 저는 제 교본으로 삼지 않습니다. 제가 회화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친구들이나 토론할 때는 충분히 할수 있지만, 제 본인 언어 자체가 뭐 일종의 교본이나 교본에 근접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하기 강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